앞으로. 두 바퀴 돌아야 돼 우리 친구들. 빨리 얘들아. 돌아야 돼. 한 바퀴 잡을 수 있어. 얘들아 너희 두 바퀴다. 나는 한 바퀴다. 제가 진짜 최대한 운동선수 아닌 것처럼. 티 안 나죠? 하나도 안 나죠? 엉덩이 다 가렸어요 여기. 아 오늘 성공해야 될 텐데 혹시 떨립니다. 아 제가 스케이트 신발 신으면 들통날 것 같아 지금. 벌커보드 가져왔어요 가릴라고. 나 때 말이야 내 초등학생 때 이런 거. 제가 사실은 인라인을 탈 줄 알아요. 근데 배울 때도 막 어그적어그적 넘어지겠다 막 이런 척하면서 못하는 척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빡 잘 탔을 때 사람들 머리에 물음표 뜨는 거 있죠. 띵 뭐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이거 어떻게 타야 돼? 아 이게 100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네 100번 100번? 끝날 때까지? 네. 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얘들아 내가 좋은 건 알겠지만 한 명씩 날 같이 저렇게 해. 싫어요. 싫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이렇게 밀고 밀고 오세요. V자에서 이렇게. 순서가 맞아요? 네 V자에서 옆으로 R, V 하시고 오. 무릎을 좀 더 구부리셔서 이렇게 이쪽 발만 이쪽 발을 먼저 밀 거예요. 오른발을. 네. 오른발 모으시고 들어서 모아야 돼요. 일어설 때는 어떻게 한쪽 발 세우고. 네 한쪽 발 세우시고 한쪽 무릎 손. 네. 이쪽 손을 딛고 이쪽 발 세울게요. 똥꼬에 여기 엉덩이에 똥꼬 힘을 빡 주고 그대로 일어서시면 똥꼬 똥꼬세요. 어렵네요 이게. 그쵸 어렵죠. 이렇게 힘든데. 네 쉽지 않죠. 앞으로 가면 앞으로 살짝 지금 모아야 돼 지금. 그렇죠. 오. 빨리 모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밀지 마시고. 벌써 그냥 땀 나셨네. 밀고 모으세요. 조금만 쉴까요? 브레이크는 어떻게 잡아요? 그럼 어떻게 서요? 양발을 같이 벌렸다가 A자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항아리라고 하는데 양쪽으로 벌려서 같이 또 발을 모아주세요. 네. 모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양발을 벌려볼까요? 자 뒤꿈치로 밀어서 무릎을 모아줘요. 이렇게. 어이, 고마워. 너밖에 없다. 아, 고마워야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이제 직선으로 밀고 모으기 항아리까지 해봤으니까 네네. 그래도 시합 하기 전에 한 바퀴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한 바퀴 한번 활주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저랑 같이. 네. 그리고 여기서 네. 제일 잘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체에서요? 네. 지금 현재로는 여기 요왕님이라고. 얘들이 이제 경사가 저 있어서 크로스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 크로스하기가? 네네네네. 근데 처음 타러 온 사람이 그 다리 운동이 가능한 건가요? 아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젊으시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젊으니까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뛰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 뛰어도 돼요? 처음이니까. 그렇죠. 이렇게요? 그렇죠. 하나 둘 넘어서 우선 이렇게 넘긴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 그렇죠. 어, 선생님. 어, 뭐야? 야, 너네 뭐냐? 왜 이렇게 빨라? 아, 자. 아, 자, 지금 배운 지 30분밖에 안 됐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네. 몇 년 타셨어요? 아, 한 5-6년 탔어요. 5-6년 타셨어요? 예, 아, 진짜 이렇게 저 30분밖에 안 탔는데 같이 상대해 주셔서 진짜 영광입니다. 아유, 절대 안전이 중요하니까. 아, 안전 중요합니다. 예. 네. 네. 너무 승부에 연연하면 너무 좋습니다. 아, 안전제. 예,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기시겠지만, 뭐, 게임 예상 한 번만 해주세요. 예상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아, 선생님이 이겼으면 좋은데. 아, 선생님, 한번, 화이팅 하세요. 네. 아 선생님 좀만 천천히 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 좀만 천천히 가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너무 빨라요. 선생님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선생님! 예, 아,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아유, 빨리 어디 있어? 아. 아, 저 30분 탔거든요. 예, 예. 뭐 최선을 다한 거세요? 아,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거시라고요? 예, 예. 근데 30분 타신 분이 예. 이렇게 잘 타시면은 그거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타라고 말입니까? 아, 네, 사실 선생님 저희가 그 이 인라인은 30분 탔지만 예, 예. 쇼트트랙 25년 차입니다. 오. 아, 언어 부사가 너무 네, 곽윤기라고 합니다. 어이. 반갑습니다. 어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올림픽 가서 메달 따시고. 아, 그걸 예상하셨나요, 잘하는 거? 아, 그, 아니요. 전혀 몰랐죠. 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아, 근데 인라인 56년 타셨는데 자세가. 오늘 이런... 진짜 좋은 경기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에이, 감사합니다. 얘들아, 너네 쇼트트랙 선수 누구 알아? 자, 오늘 여기 광명시에 있는 인라인 수아트랙에서 오늘 영상 진행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 협조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트랙 홍보 한번 해주세요. 아, 저희 수아트랙이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공기를 깨서 저희 수아트랙만이 문을 열어서 인라인을 좀 타고 운동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라인 스케이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빙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스포츠를 이야기하는 스포츠텔러 쇼트트랙 연구가 곽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꽉 잡아 윤기. 이분은 국가대표 선수셔. 얘들아.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어, 말해도 모를 거야. 엄마한테 물어봐 알겠지? 어머님한테. 꽉 잡아 윤기.